그럼 처음에는 투자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시드도 없었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네. 닥친 대로 책만 봤어요. 아, 그게 몇 살 정도였나요? 처음 시작하신 그게 거. 한 32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아예 뭐 경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잘 아시는 편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31에 결혼했는데 아 결혼하고 그럼 시작하신 거네요? 네, 결혼하기 어. 전에는 저는 그냥 막 살았어요. 아, 솔직히 후회돼 죽겠어요. 그때 아,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걸. 아, 조금이라도 더 재테크를 일찍 시작할 걸 아, 싶었는데. 근데 듣기로는 어디 대기업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돈 다 썼죠. 아, 그냥 다 그냥 네. 많이. 또, 욜로족이었어요. 아, 또 일반 중소기업보다 좀 더 많이 버니까 그냥 네. 다 탕진을 하신 거군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14년에 네. 한번 이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또 이직해온 친구, 동갑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더 작은 회사에 있다가 이제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였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재테크를 시작하고 있었고 연봉이 훨씬 부족했을 텐데도 돈을 되게 많이 모아서 이미 안양에 아파트를 사놨더라고요. 오, 그래요? 아, 그럼 대단한데요? 그때만 전 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아, 그때 좀 되게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었고 이제 처음부터 주식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 하니까 그쵸. 부동산에서 특히 경매 쪽을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드가 모자랐기도 했었고 경매란 거에 대한 어려움 난이도를 느껴서 이제 주식 쪽은 어떨까 하고 이제 한번 본 거였어요. 근데 경매를 배우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경매의 원리가 있잖아요.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네, 유찰된 물건을 사서 그게 그걸 제시세에 받고 팔면은 더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면서 일단 네. 뭔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뭐 할인가에 사서 정가에 파는 네.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식 투자에 접목을 쉽게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다른 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 데 비해서 저는 시행착오가 좀 적었던 편이에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사실 뭐 완벽한 은퇴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 사실 누구나 또 투자를 한다고 또 성과를 내고 어쨌든 이런 그 원래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둘 만큼의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내기가 사실 어려운데 좀 남들과 좀 달랐던 점이 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확신의 크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적은 돈으로 뭔가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그게 꼭 은퇴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퇴사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어떤 인생에서 지르는 시점이 분명히 오긴 오는데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지를 수 있으려면 하방에 대한 예상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걸 계산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했던 주식쟁이니까 그 계산된 리스크로 생각했을 때 저는 돈을 잃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벌지 얼마나 크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잘못돼서 패가망신하지는 않을 자신은 있었어요. 그렇게 됐던 비결은 결국에는 업사이드가 아니라 다운사이드부터 보고 투자를 하는 소문난 잔치집에 허투루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좀 그런 절제를 하는 투자를 좀 선호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에서의 좀 과감한 그런 이제 좀 무리해 보이는 도전은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좀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회사가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거나 이러면 아예 몰라 그냥 내가 여기 뭐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이미 좀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불안하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분일수록 창업하고 더 잘 돼요. 그리고 특히 돈 많이 안 주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일이 더 힘든 회사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다니는 분들이 그냥 사회에 나와서 자기 일을 하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서 자기만의 일을 할 때 그런 모든 마찰을 온몸으로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글이죠. 정글에 던져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응은
더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리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훨씬 무난한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뭔가 한 가지 느낌에 반복되는 이런 고통을 있을 수 그런 것도 있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네. 일단 기본적인 매너는 갖춰져 있어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아.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그 적응하기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처음에 막 큰 회사 다닌 거 아니고 힘든 회사에서 막 진짜로 막 뺨 맞으면서 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자기 손을 더럽히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내성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아, 또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정말 다니기 싫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실은 회사가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누가 나를 믿고 그런 안정성을 주겠어요. 그렇죠. 매달 뭐 네. 몇백씩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뛰쳐나오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은 뛰쳐나오세요.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든 사라지고 뭐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몸을 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이 완전 처음에 투자 네.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경제나 투자를 정말 완전 정말 생초보다 네. 아까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완전 정말 그냥 무지하다 그런 네. 분들은 좀 어떻게 처음에는 완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네. 저는 책을 추천드려요. 아, 책이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네. 진지충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진지해가지고 요즘 네. 시대에 어떻게 네. 근데 진지하지 않으면 투자로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제가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께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투자를 너무 밈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투자금이라는 게 나의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다가 파는 거거든요. 이 돈은 잃으면 안 돼요. 이 돈은 잃으면 안 되고 그 이 돈이 우리의 분유값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내 집 마련의 첫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노후의 은퇴 자금이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잃지 않으려면은 너무 가볍거나 유머스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그 경험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만드는 데 책이 정말 도움이 돼요. 진지해야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진지해야지 허투루 투자해서 네. 뭐 돈을 잃는 실수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책을 정말 추천해요. 책을 완전 처음에. 네.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좀 책이 좀 혹시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많죠. 네. 근데 저도 진짜 책을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재테크 관련 부동산 투자 또는 뭐 부자 되는 법, 사업하는 뭐 창업하는 법 네. 진짜 수백 권을 봤는데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어떤 제 주식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셋을 만드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책은 지중해 부자라는 책이었거든요. 지중해 부자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네. 네. 근데 우연히 봤어요. 그 서점에서 우연히 이렇게 표지 있길래 봤는데 어떤 이제 70년대인가부터 되게 옛날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의 이제 그 큰 개인 자산가가 지금은 이제 지중해에서 은퇴해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우연히 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제 작가분이 그 경험담을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그 지중해 부자라고 하는 멘토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하나가 정말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좀 진중한 투자자가 되도록 한 그런 자아를 형성해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거든요. 또 쉽고 우화처럼 잘 써진 네네. 책이라서 처음 보기에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그 제목도 뭔가 약간 좀 우화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사실 인터넷에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이게 또 가끔은 되게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 정말 너무 많은데 뭐 예측이나 추천이 뭐 틀리는 경우는 뭐 당연히 너무 많고요. 이런 정보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투자에 도움이 진짜로 되게끔 활용을 네. 좀 하려고 하면은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써봐야 돼요. 아. 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투자자로서 어떤 그 논리 체계가 작동하게 되거든요. 인풋이라고 하면 뭐 전문가가 됐던 다른 개인 투자자가 됐건 다른 투자자들의 또는 애널리스트나 이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인풋을 받는 게 네. 1단계라고 하면 그다음에 2차적 사고 2단계로서 아웃풋 내 자신의 생각을 써야지 그게 완성 그 먼저 받은 정보들이 완성이 돼요. 아. 받기만 하면 네네네. 절대로 투자로 돈 못 벌어요. 아.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네네. 아, 그런 거. 내가 내 생각을 써봐야 되고요. 네. 그게 제일 쉽고 확실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같은 것도 추천 많이 드리고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인스타에다가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매체는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내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작가님이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인생에서요? 네. 보통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30대 은퇴를 하고 네.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에 또 옮기긴 되게 어렵고 네. 그럴 텐데 네. 그런 결정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뭔가 다른 뭔가 포인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뭐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있다면 저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책도 읽게 되었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직장의 그 보스였던 임원이었던 이제 저희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탠포드 졸업하고 박사도 따시고 임원 코스도 밟고 이런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팀에 얘기를 해주신 게 자기도 한 번도 인생이 계획된 대로 흘러간 적이 없다. 박사를 하게 된 것도 우연하게 하게 됐고 스탠포드에 가게 된 것도 우연하게 가게 된 거고 뭐 미국에서 취업을 한 것도 그렇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 팀을 맡게 된 것도 그렇고 다 계획이 없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나에게 찾아왔지 내가 계획한 그대로 흘러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게 나쁜 경험은 있을지언정 버릴 경험은 절대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힘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의 힘든 경험이 나에게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도 많잖아요. 나쁜 경험이 네. 같은 경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계속 같은 경험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경험이라도 새로운 안 해본 경험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변화가 생겨야 변화를 스스로 추구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로 좀 성공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다들 겸손해졌죠. 네, 다들 겸손해졌고 네. 거의 코로나 때 한참 올라갈 때만 해도 네. 막 그런 막 무슨 투자로 20억 벌었다, 30억 네. 벌었다, 코인으로 뭐 100억 벌었다 이런 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쩌면 나도 되지 않을까라고 꿈꾸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네. 또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또 꿈꿔볼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테고 네. 미리 어느 정도 좀 잃어본 입장에서 네.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나 뭐가 크게 불어나서 대박 쳐서 내 인생 모든 앞날이 해결되는 케이스를 바라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로또만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이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자산 상승 사이클에 그걸 수혜를 누린 분들은 사실은 훨씬 전부터 학습을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만 해도 그래요. 부동산이 2010년 후반대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가지고 젊은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졌지만 2006년에 부동산 고점을 찍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어려웠어요. 그 사이에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는 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 공부를 해놔야 다음 상승장에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최적의 시기는 있을지언정 나에게 최고의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최대한 계좌 방어도 잘 하려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몇 년 뒤가 됐던 결국 내 차례가 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대로 안 돌아갈지언정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얻고 제일 나은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책이죠.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투자의 저자이신 여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 책의 앞에 위에 보면 망친 주식 수습하기 프로젝트, 또 주식 망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요즘에는 좀 활동을 뜸하시긴 한데 예전 영상 중에서도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